세나 언니가 취직 자리 알아본다길래 내 것도 같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어. 취직? 나 일하려고. 이렇게 사는 건 내 심장한테 부끄러워서 안 되겠어. 네 주인은 너야. 심장, 그게 뭐라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. 취직은 해. 안 그래도 나 그거 좀 걸렸거든. 근데 결혼부터 하고 취직하자. 왜 그걸 다 오빠가 결정하는 거야? 어? 내 주인도 나고 내 심장의 주인도 나야. 만난 것 때문에 그러냐고. 형이 뭘 했는데? 그 잠깐 사이에 형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건데? 갑자기 너 왜 이러는데? 갑자기 이러는 거 아니야. 계속 생각했는데 말을 못한 것 뿐이야. 언제부터? 형 고백 받고부터? 아니면 형 처음 봤을 때부터? 왜 자꾸 형님 탓을 하는 거야? 그럼 다른 이유가 있어? 오빠 때문이야. 요즘 들어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모습 나 너무 낯설고 불편해. 결혼은 우리 둘만 하는 게 아니잖아. 두 가족이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. 근데 오빠 어머님도 결혼 반대하시고 우리 엄마는 죄인처럼 빌고 다니셔. 게다가 형님은 마주치지도 못하게 하고 조카들 만나려면 무슨 허락을 받아야 되고, 근데 오빠는 결혼을 서두르자고 몰아붙이기만 하고. 나 이 결혼을 왜 해야 하는 건지, 결혼을 정말 해야 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. 미야, 부모님한테 내가 잘 말씀드릴게. 내가 잘못 내린 결정이니까 내가 수습할게. 미야, 후회 많이 했어. 내가 내린 결정이지만 내가 원했던 결정은 아니었거든. 나 앞으로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.